고객님 뒤로 낑낑대면서 입을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브라의 신세 그냥 앞으로 딱 올리거나 싹 내려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런닝형의 타입으로 아예 내 우리 여자들의 몸을요 압박함이 하나도 없이 준비가 돼요. 살짝 저희가 이제 마네킹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게 되면 네. 어깨끈 얇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눌리지 않아요? 아니 어? 옆에 있는 브라랑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교가 네. 될 정도로 얇지 않고 넉넉한 런닝형의 타입으로 풀 커버리지 타입으로 준비가 될 거고요. 네. 자 여기에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퍼. 아 진짜 얘는 네. 완전 입어보시면 얘밖에 못 입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요. 여기 있잖아요. 지퍼를 딱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네. 전 여기 이 부분이 넓어서 좋아요. 그럼요. 예, 그 개그맨 그 박미선 언니도 박미선 씨. 예, 제가 저게 한 세트 선물했더니 여기가 네. 너무 넓어서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딱 여기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 와이어 피버는 역시 없어요. 네. 하지만 이만큼이 더 있다 보니까 지지해줘서 네. 가슴이 떨어지지 않고 싹 올라갈 수 있는 리프팅 되는 네. 볼륨을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네. 자, 여기에 옆쪽에 바로 그 에어스판 수제. 아. 정말 짱짱하지 짱짱한 이런 원단감으로 피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네. 빠져나는 색깔이 안에 딱 밀어넣어주고 맞아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등판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여기는요 네. 주무실 때도 입어도 정말 내가 와이어 없고 피본이 없으니까 그럼요. 너무 편안하고요. 네. 활동력 너무 짱이고요. 일단 넓어요. 넓죠. 넓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등 쪽에 커버 제대로 다 해드릴 거고 벌써 주문 전화 시작됐네요. 빠릅니다. 대단하다. 자, 여기 브라에서 팬티까지 내려옵니다. 네. 이 공간 한번 보세요. 네. 정말 하이 팬티로 굉장히 높이 올라오는 하이 보정 팬티로 준비가 돼서 짧지 네. 않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타미 기능과 여기 스판성 요 에어 스판이 다 들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예, 예, 준비가 되고요. 예. 자, 여기에 엉덩이 쪽은 진짜 사람이 만든 이제 실크 인견이라 불리우는 이 실크라 불리우는 인견 소재로 한 번 더 부드러움과 네. 탄력을 한 번 더 넣어드리다 보니까 세상에. 떨어져 내려가는 엉덩이 요 밑선까지 탄력 있게 잡아드린 선에서 네. 자, 오늘 에어 지퍼 브라 컬렉션이 저희 처음으로 네. 방송사상 최저가로 8만 원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에 제가 입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4학년 8반인지라 네. 예, 여러분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미질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 나이가 들면 가슴이 처지고 퍼지게 마련이죠. 근데 가운데 딱 지퍼만 올리면 돼요. 네. 근데 50견이 왔는지 이렇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깨끼 조끼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걸치시면 돼요. 조끼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끼 입듯이 걸치신 다음에 네. 앞으로 앞으로 이 앞에 지퍼 있죠? 네. 지퍼를 딱 즉, 올리시면 끝.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넓습니다. 야. 어깨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고 옆에도 이렇게 넓습니다. 네네. 지금 손바닥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거의 두 바닥은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 네. 부분이 정말 매끈하게 군살들이 정리가 되고요. 뒤도요. 등판, 하이라이트. 진짜 너무 편하네요. 너무 그렇죠. 편하네. 얘기 드렸던 네. 저희 에어스판 소재가 들어가서요. 예. 우리 진짜 두 사람도 들어갈 정도예요. 이 정도로 편하네요. 네. 입어보시면 어머 이거 못 벗어 하실 거예요. 예, 진짜 원더우먼 같은데 네. 진짜 이거는요. 입어보시면 가슴골 딱 네. 보이고요. 앞으로 나란히 비피점이 앞으로 나란히 그럼요. 그리고 모든 군살들이 딱 정리가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이제 가을 되면서도 니트 입고 이제 뭐 예쁜 옷들 구매 많이 하시는데 네. 참 여름에 휴가 갔다 와서 저도 한 2, 3kg가 더 쪄버려가지고 네. 몸매 관리 더 신경 많이 쓰시죠.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요 속옷으로요. 군살 같은 것도 한번 싹 정리해보시고 등살이 예술이에요. 여러분 등살. 그리고요 아무리 얇은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건 레이스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속옷 잘 입으세요. 맞습니다. 특히 속옷 잘 입으셔야 됩니다. 음? 예, 진짜 오늘은요 최저가로 가져가시는데 네. 8만 원대 하나 레이스 발이며 신축성이며 네. 활동력이 이건 꼭 입어야 돼요. 당연하죠.